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7달러에 지급이 화면이 있는 배터리 방식의 배터리도 오래가는 온습도계를 판매하고 있어서 빨리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격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지금 대폭 할인을 해서 7달러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배송료 포함이고요. 5일 배송입니다. 이거는 지급이 방식이고 배터리 방식인데 배터리가 AAA 배터리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온도 왔다 갔다 하는 주기도 짧아서 거의 10초 이내에 변동된 온도를 송출해 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동화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큼직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어느 각도에서나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에 날짜, 시간, 통신 상태, 배터리 잔량 같은 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보기 좋은 것에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온도, 습도에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요걸 이용해서 핸드폰에 알람을 주게 해서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습도가 너무 높다든지, 습도가 너무 낮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람을 해서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고 전체적인 UI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투야 또는 헤이홈 어플을 까시고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세요. 두 번째, 지급이 허브를 설치합니다. 집에 인터넷 공유기 하나만 있으면 여러 명이 쓸수 있잖아요. 지급이 허브도 집에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개의 지급이 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급이 허브는 헤이홈에서 파는 스마트 허브 유선으로 꼭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허브 설치에 관한 영상은 설명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더 궁금한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투야 헤이홈 앱에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페어링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이쪽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안테나 표시가 이렇게 깜빡일 때 페어링 모드가 된 겁니다. 이때 앱에 와서 더하기를 터치하시고요. 장치 추가, 게이트웨이를 선택해 주시고, 장치 검색 중이란 말이 나오죠? 온도계가 보입니다. 추가 터치. 지급이 기기는 이렇게 바로 추가가 됩니다. 완료. 그러면 UI를 좀 보여드릴게요. 앱의 기기 목록에서도 온도가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U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습도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터치를 하게 되면 온도 변화를 월별, 연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는 헤이홈과 투야의 자동화 시나리오에 관한 메뉴가 여기에 나옵니다. 세팅에 여러 가지 UI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쓸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아, 저런 메뉴가 있구나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온도와 습도, 적정 온도와 습도를 표시하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온도를 습도계, 여기에 온도를 지정을 해두게 되면 이 온도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알람을 해주게 됩니다.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 범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도에서부터 27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적용이 되지 않고요. 조금 기다리면 이 온도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도도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습도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습도가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알람을 해주게 되겠죠. 여러 가지 알람에 관한 메뉴가 들어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